하하 앵콜? 아이고 아이 노래할 때는 앵콜인지 어려운 거 이게 앵콜은 한번 더 해야 쓰겠다 그러면 이거 하고 이제 우리 음성에 통기타 전문가님들이 나오셔서 멋있는 공연 한번 올려드립니다 한번 더 가요 야 그 뭐냐 아리랑 목도 너무 빠르게 하지만 너는 젊은 집게 따라가니까 이제 나이가 이제 조금씩 먹다 보니까 따라가려기 힘들다냐 아이고 참 직업을 갖다 개떡 같은 직업을 해가지고 아, 가수 나오면 노래 두 곡 세 곡 오면 돈 받고 딱 가다니요 그지니까 이제 하루 종일 하려고 이게 아이고 참 아이 우리 아버지가 공부를 할 때 공부했어야 되는데 아 그래도 엄마 말씀 아빠 말씀 잘 들어야 돼요 하나 더 할게요 뭐 우리나라 뭐 대한민국에 요즘 뭐 일본 아베가 자꾸 그냥 독도는 지네 땅이라고 우겨대고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시키 그렇지? 오늘은 내 방송이 아니니까 욕을 한번 하려고 해요 그래도 요건 지금 찍지 마요 또 괜히 찍어서 보내지 마 또 하여튼 뭐 요즘 뭐 경제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묵침은 삽니다 묵침은 살고 흩어지면 죽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근면자주 협동의 그 정신으로 열심히 뭉쳐서 삽시다 우리 언니들 아버님들 안 계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재밌게 공연도 못했어 왜 세상을 바꾸는 게 다 우리 언니들 아버님들이요 안 그래요? 자 옆에 있는 언니들 아버님들에게 서로 박수 한번 쳐줘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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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한번 더 갑시다 내가 응원 한번 해드릴게 아리랑 목동 이건 응원갑니다 여기 오신 모든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아프지 말고 우리 또 관광객 여러분 그리고 꽃주사로 오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하여튼 신나게 한번 갑시다 이번에는 음악 그러면 가자 한번 하는 거예요 음악
모르지만 죽었어. 이따 해줄게. 이따. 좀 숨 좀 쉬자. 아이고. 에이. 어, 힘들어 죽어. 힘들어 죽어.